저기 그래 포용 가게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주 싸게 파니까 많이 사가세요. 오두락을 도안대로 잘라주세요. 도안 A, 도안 B 두 개. 그리고 8cm 길이로 선을 그어주세요. 여기 두 개의 선은 제가 잘못 그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C를 만들어주세요. B와 B를 붙여주세요. A를 왼쪽 옆에 붙여주세요. 마지막으로 C를 붙여줄 건데요. 여기 간격이 8.5cm네요. 8.5cm로 붙여주세요. 도안 E와 F를 붙여주세요. 도안 D 두 개를 붙여주세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이제 안에 넣어서 붙여주세요. 짜잔! 제가 도안들을 만들어 봤어요. 네이버 카페에 올려놓을게요. 출력해서 만드세요. 이렇게 도안을 출력했다면 이번에 하드브루즈가 필요해요. 저는 쓰다 남은 거밖에 없어서 이거를 가지고 왔어요. 이제 하드보드지가 이렇게 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를 전체를 풀칠을 해서 이렇게 붙여주세요. 전부 다. 이제 하드보드지를 오려줄게요. 박스테이프를 만들 거예요. 이거는 도안을 자른 거고요. 골판지를 준비해주세요. 이 골판지를 이렇게 안쪽부터 돌돌돌 말아주세요. 그리고 가위로 잘라서 끝을 접착제를 묻힐 건데요. 목건풀로 하세요. 어린이들은 순간접착제는 사용하지 마세요. 저는 빨리 하려고 하는 거예요. 풀칠을 해서 이 도안을 붙여주세요. 박스테이프 완성. 폼보드를 가로 11.5cm, 세로 0.5cm로 두 개 잘라주세요. 가로 6.3cm, 세로 0.5cm 두 개 잘라주세요. 철사 가로 11cm 다섯 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7.2cm로 11개 만들어주세요. 7.2cm 철사를 글루건을 먼저 살짝 묻혀서 꽂을게요. 이 인스 두 장을 오두락 위에 붙여서 액자를 만들어주세요. 요 만들어 놓은 인스들을 모두 하나로 겹쳐줄게요. 이렇게 인스들을 전부 다 붙여줬어요. 나머지 두 개는 붙이지 말고 그냥 위에 올려주세요. 랩핑지와 빵매도 똑같이 다 붙여주세요. 가로 4cm, 세로 2cm로 잘라주세요.
가로 10cm, 세로 4cm로 잘라주세요. 가로 6.5cm, 세로 4cm 같은 사이즈로 두 개 잘라주세요. 얘는 테이블이에요. 그리고 의자를 만들 건데요. 의자는 가로 5cm, 세로 4cm 두 개 잘라주세요. 가로 5cm, 세로 1.5cm로 하나 잘라주세요. 테이블이 너무 길어서 9cm로 잘라줬어요. 테이블은 접착제로 붙일게요. 봉수가 필요해요. OPP 봉수를 가로 2.2cm, 세로 2.5cm로 두 장을 발라주세요. 스카치 테이프를 반으로 잘라주세요. 양 옆을 테이프로 붙여주세요. 뾰족 튀어나온 부분은 가위로 잘라주세요. 밑에 부분도 테이프로 붙여주세요. 마찬가지로 튀어나온 부분은 가위로 잘라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작은 봉투가 만들어졌어요. 이제 미니 인스를 안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흰색 종이를 1cm, 가로 1cm로 잘라서 반을 접어주세요. 그리고 양면 테이프로 해도 되고요. 접착제를 살짝 묻혀서 얘를 안에 넣어서 붙여주세요. 그리고 끝은 가위로 잘라주세요. 짠! 종이 같은 걸로, 살짝 두꺼운 종이요. 과자 상자 같은 거 괜찮네요. 그거를 작게 자른 후에 가운데 송곳으로 아주 살짝 구멍을 아주 살짝만 내주세요. 그리고 철사를 이 구멍 안에 넣어주세요. 그 다음 여기 종이 뒤에는 접착제를 살짝 묻혀서 어머머머 여기도 구멍을 뚫어줘야 돼요. 이렇게 송곳으로 구멍을 살짝 뚫어줬어요. 그러면 다시 얘를 안으로 철사를 넣어서 이렇게 붙여주세요. 끝에 너무 길어서 살짝 자를게요. 그리고 얘를 구부려주세요. 그리고 앞에도 철사를 조금 잘라줄게요.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얘는 두 개를 만들었어요. 두 개. 얘도 두 개를 끼워줬어요.
짜잔! 드디어 완성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라이온이 더깃꿀 포용가게에 가서 쇼핑을 한다고 하네요. 우리도 같이 구경하러 가요. 뜨거. 아, 오늘은 인스 사러 가야지. 더깃꿀의 포용가게에 오신가 환영합니다. 우와, 이곳이 그 말로만 듣다 바로 동네! 우와, 동네 하나 사야지. 요것도 마음에 들어. 요것도 살 거야. 요것도 살래. 우와, 마트다! 요것도 가질 거야. 요것도 내 거야. 인스다! 이 슈퍼맨 멍뭉이 내꺼. 이건 바로 그 유명한 푸퍼인스. 요것도 내꺼야. 이거는 바로 레핑지다. 레핑지도 내꺼야. 다 내꺼야. 어? 어, 이거 액자 예쁘다. 저기요, 액자는 판매 안 하나요? 아닙니다, 액자도 판매해요. 와, 나 액자도 가져야겠다. 액자도 살래. 신난다. 여기 잠깐 앉아 있어야겠다. 어, 다리 아파. 나도 나이 먹었나 봐. 저기요, 이거 다 해서 얼마예요? 아, 이거 다 해서 5만 원입니다. 5만 원? 아, 안 되겠다. 레핑지는 뺄게요. 도로 갖다 놔야겠다. 아, 박스 테이프는 포기할 수 없어. 얘는 안 돼. 아, 그렇다면 액자는 뺄게요. 이 떡매도 뺄게요. 저는 이렇게만 사겠습니다. 제 거는 쇼핑백에 넣어주세요. 예, 쇼핑백에 넣어드릴게요. 떡매 하나, 인스 하나, 인스 두 개, 박스 테이프 하나, 박스 테이프 두 개, 여기 있습니다, 고객님. 고객님, 많이 사셨으니까 이 액자는 덤으로 드리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이럴 수가. 제가 손만 많이 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아주 신난다. 쇼핑백에 이렇게 발을 걸어서. 얼마나 가볍죠? 쇼핑백이 팔에 안 들어가요. 와, 많이 샀다. 하늘을 나는 기분이야. 너무 좋다. 가자. 감사합니다. 많이 봤어요.